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뭐 살 빼기, 복근 만들기, 건강해지기 등등의 몸과 관련된 목표를 하나쯤은 반드시 세웠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아시죠? 다 실패하고 흐지부지되고 결국에는 작심삼일이 되는 것. 저는 10대를 고도비만으로 쭉 보냈지만 현재는 운동 유튜버로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바뀌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게리 켈러라는 작가가 쓴 원싱의 도미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미노 패가 점점 커지는 모양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넘어지는 도미노는 매우 작아서 넘어져도 소리도 나지 않고 진동도 없어요. 근데 이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만큼의 운동량은 가지고 있어서 자기보다 조금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리죠. 그리고 그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진동은 점점 커지고 그 과정은 마지막 도미노패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도미노패 이야기는 단순하죠.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온다는 진리. 우리는 보통 어떤 목표를 잡을 때 좀 결과론적인 목표를 많이 잡습니다. 복근 만들기 같은 게 그 결과론적 목표의 예시죠. 그 복근 만들기는 사실 도미노 패에 비유를 하자면 아마 가장 큰 도미노 패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중심적인 사고는 마지막에 있는 큰 패를 넘어뜨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당연히 그것을 움직일 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넘기기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꾸준히 약간 브이로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넘어뜨려야 할 가장 작은 도미노 패부터 점진적으로 커지는 도미노 패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 어떤 목표를 세웠던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작은 도미노패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유지 칼로리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아, 초보자분들은 칼로리라는 얘기 듣자마자 뒤로 가기 누르려고 하셨다면 잠깐만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공복 체중 매일 기록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먹은 거 쭉 적어보세요. 이때 하루 몰아서 적는 게 아니라 먹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카톡을 보내서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체중이 유지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일주일 동안 먹은 정도는 계속 먹어도 살이 안 찔 겁니다. 만약 살을 빼고 싶다면 그 일주일 동안 먹은 것 중에서 몇 개를 제거해 나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중급자들은 칼로리 어플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먹은 음식들을 대충 적어 넣으면 대충 하루에 먹은 칼로리가 나옵니다. 일주일 정도의 추이를 보고 자신이 어느 정도 먹으면 살이 빠지고 어느 정도 먹으면 유지가 되는지 반드시 가장 먼저 알아내셔야 합니다. 자, 진짜 상급자분들은 당연히 이 영상을 안 볼 것 같아서 스킵을 할까 하다가 간략히 말씀드리는데 자신의 유지 칼로리를 정할 때 탄단지 비율까지 고려해서 442나 532 등 자신이 유지 가능한 탄단지 비율까지 정해 놓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단계입니다. 뭐 설명은 거창했지만 사실 아침에 눈 떠서 소변 보고 체중계 기록하고 여러분이 먹은 거 사진으로 찍던 공책에 적던 해서 대충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 먹는지 그리고 그 먹는 거에 따라 체중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솔직히 진짜 빡세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주일 동안 총 3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사실 5분도 안 걸리겠죠. 이거 진짜 작은 도미노패인 거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바디 프로필 찍고 어떻게 복근 만들고 어떻게 3대 500 찍고 하겠습니까? 이 작은 도미노패부터 한번 넘겨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넘겨야 할 도미노패를 제시해 드리지만 그 패를 넘기는 방법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뭐 무슨 어플을 써라, 어떤 음식을 먹어라 그런 부가적인 것들까지 알려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더 복잡해지기만 할 뿐인 것을 알기에 스스로 찾아보고 어떻게 이 작은 도미노 패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넘길지 고민해보고 넘겨보십시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넘겨야 할 이 도미노 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도미노 패 넘기시고 이 영상에 자신에게 필요한 유지 칼로리를 적는 걸로 이번 첫 도미노 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올 영상은 쓸데없는 제 브이로그인데
운동하고 밥 먹는 거 말고 잘 없으니까 보실 분들 보시고 아니면 영상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제가 그 뭐 유튜브 사무실 겸 개인 스튜디오 겸 그리고 앞으로 세미나를 할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이제 내일 계약을 할 생각이고 대충 이제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알고 있어야 인테리어 업자랑 얘기가 가능해서 혼자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지까지 한 거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자면, 컴퓨터 화면이라서 조금 좀 화질이 좋지 않은 점 이해해 주세요. 제가 구하는 공간이 대략 한 20평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절반 정도는 사무실로 쓰고 절반 정도는 이제 그냥 뭔가 스튜디오로도 쓰고 라이브도 하고 뭐 약간 여러 가지 공간으로 꾸미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로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 블랙으로 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명 뭐 해야 될지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바닥은 기본적으로 그냥 깔끔하게만 할 생각이고, 뭐 인테리어는 전 최소 인테리어에 돈 쓸 생각이 없어가지고 최소한으로 하고, 하지만 제가 일을 직접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고 싶긴 한데 인테리어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제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까만색 스프레이 뿌리고 바닥 뭐 그냥 에폭시 뿌리고 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업데이트 계속 할 테니까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부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라서 뭐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네. 그럼 뭐 그런 거 아니죠. 저는 뭐 급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짠, 부동산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 다행히 건물주분이 좀 호탕하셔가지고 원래 인테리어 기간에 일주일밖에 안 주는데 한 2주일 얻어냈고, 그 다음에 월세도 뭐 적당히 제가 깎을 만큼 깎았고, 그 다음에 뭐지 관리비도 좀 깎아가지고 잘 계약했습니다. 잘 계약했고 인테리어도 잘 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운동 끝나고 운동 이제 기록할 노트를 하나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운동은 한 3시간 좀 넘게 했고요. 그리고 유산소도 20분 정도 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겠습니다. 두 번째 식사입니다. 소고기 200g 하고 흰쌀밥, 브로콜리, 그 다음에 어제 먹다 남은 순두부찌개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게요. 2차전 운동하러 왔습니다. 원래 몬스터 잘 안 먹는데 오늘 운동 좀 빡세서 몬스터 먹고 있습니다. 아, 두근두근 기대됩니다. 형님 오늘 루틴은 어떻게 됩니까?
루틴이요? 네. 루틴 뭐 있나? 네. 뭐 없죠. 그냥 뭐 있어요? 거지. 벤치프레스만 해요. 오늘? 벤치프레스 하고. 네. 벤치 몇 세트 합니까? 8세트? 8세트.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운동을 마치고 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평상시에는 두 번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마다 한태희 선수님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 운동을 해요. 같이 시즌을 준비하기로 해서 같이 파트너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마침 한태희 선수님이 가슴 어깨를 하자고 해서 오전에 등을 좀 해볼까 하고 등을 했던 거고, 아무튼 그래서 운동을 두탕 뛰고 왔는데, 아 역시 좀 유명하신 선수님들은 진짜로 운동의 강도가 다릅니다. 아 죽어 죽다 살아났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몬스터 잘 안 먹는데, 아 파트너 운동하기 전에는 꼭 몬스터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살아 돌아왔고요. 저는 간단하게 닭가슴살하고 밥하고 브로콜리, 그다음에 원래 순두부찌개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 계란을 하나 풀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졌어?